저희 처음 뵀을 때는 활발한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뭇 다른 모습이겠네요. 차분하게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말투로 계속 또박또박 정리해서 말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테드 강의하러 왔는데요. 너무 떨리네요. 제가 오히려 춤 공연할 때는 떨지 않는데 말할 생각하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소강대는 와본 적 있어요? 여고 때문에 리허설하러 두 번 정도 갔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안 갔어가지고 캠퍼스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저는 맨날 춤추고 연습실 생활 이렇게 있는데 부러워요. 그리고 진짜 춤을 안 추실 거예요? 춤이요? 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해줄 수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이 오면 분위기 봐서 해야 되면 하는 거고. 와, 여기 진짜 대학교 같은 느낌 딱 든다. 이 자판기가. 괜찮네요. 그때 저희가 잠깐 스튜디오에서 봤잖아요. 네. 옆에서 촬영하고 있는데도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느낌이요. 그쵸. 주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영감 받고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를 서로 받고 이런 문화가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의외의 장소에서도 공연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덥스텝 댄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프리스타일이고요. 그 프리스타일에 어울리게 장소도 그냥 프리스타일을 여기 한번 찍고 싶다, 예쁘다 그러면 카메라만 하나 딱 들고 가서 이렇게 막 탁 찍고 오거든요. 대충 찍은 것 같은 영상들을 사람들이 공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울면 신기해요.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좋아해 줄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저는 목표가 있다면 해외 유명한 뭐 에펠탑이라던가 이런 장소에 한 번씩 다 가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죠? 진짜 잘할게요. 지켜봐주세요. 안무가 리아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랑입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안무 시안을 제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영상으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궁금한 건 없고 그냥 춤을 보여달라. 근데 반응 엄청 좋았어요. 아, 그랬나요? 아, 네. 쑥스럽네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춤춘 건 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아우.